때론 음악을 관두고 싶을 때가 있지. 어쩌면 나의 존재가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이어 나가야 할지 몰라.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던 밤, 눈 뜨면 여전히 여기 나 혼자.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내 투쟁담. 서른이 코앞에 패기로만 답했던 20대 초반과는 달리 생각이 많게 꾼 꿈을 갚지 못한 빚쟁이야. 소파에 누워 남의 인생이나 훔쳐보다 오랜만에 봤던 메시지함. 예상치 못한 장문의 메시지가 날 바꿔놓았어 그때. 전부 다 내려놓고만 싶었던 그때.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세상의 벼랑 끝에서 깊은 고독의 늪에서.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손을 잡아 당겨 올려주어 메시지를 형이 읽어주었으면 해요. 저는 많은 위로를 받죠 형의 노래를 들을 때. 꿈을 이룬 이야기들에 흠뻑 빠지면 저도 꿈에 대한 환상을 못 멈추게 돼요. 근데 현실의 문턱이 버거울 만큼 높죠. 하고픈 걸 하며 사는 게 낫다는 노래 속 가사처럼 저도 살아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은 어렵고 엄마는 몸도 안 좋죠. 형도 형의 꿈을 이뤄낸 과정에서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열정은 가득한데 거기에 불을 붙여 줄 돈이라는 라이터가 부족하다면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너무 다른 쪽으로 샜네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세상의 벼랑 끝에서 깊은 고독의 늪에서.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그때 봤어 너의 메시지. 손을 잡아 당겨 올려주었네. 오늘은 부디 중요하네. 현명히 난 추락하는 중인걸. 이 모든 게 전부 허구한 꿈이었나 하는 누군가 내 날개가 되어줄까. 내가 모르는 곳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곳에 누군가 나를 찾고 있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네. 늦게 답장해서 미안해. 나만 볼 수 있던 메시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할 일들이 아직 남았네.